제가 조보이 담당자였다면 네. 요거 원픽으로 어, 그런가요? 어, 내가 요즘에 되게 찾아다니고 있는 향이다. 맞아. 얘를 뿌리자마자 눈이 이렇게 동그래졌어. 맞아. 뭐야? 우리 이거 진짜 뭐야? 뿌리자마자 어? 이거 진짜 좋다. 나도 모르게 이거 제 거예요. 승무원들이 뿌리는 향수. 승무원들 사이에서 인기 많은 향수. 이런 게 항상 화두잖아. 맞아. 실제로 그런 게 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뿐만 아니라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어요. 저는 전직 항공사 승무원 출신, 현재는 퍼스널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우서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서몽님이랑 같이 유튜브 한번 찍어보면 진짜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서몽님이 퍼스널 컨설턴트니까 그 사람에게 맞아. 딱 맞는 스타일을 찾아주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장점을 극대화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시는 분인데 사실 향수나 향이라는 것도 그 사람을 표현하는 너무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서몽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향수로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게끔 도와주실 거고 저는 또 향기 전문 유튜버로서 그 향수가 어떤 향이고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향수들이 진짜 독특하고 진짜 흔치 않고 제가 딱 맞자마자 좋다! 정말 그런 향수밖에 없어요. 어, 진짜 맞아. 이렇게 마린못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맞아. 향수들이니까요. 오늘 저희가 소개하는 향수들 꼭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향수들 소개해드리기 전에 사실 향수라는 게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뭐 취향 이런 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 그래서 서몽님과 저의 어떤 성향 같은 거 MBTI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사실 MBTI 검사를 10번 하면 10번 다 다른 거 나오는 스타일. 맞아. 정말 온갖 MBTI가 다 나오는 스타일인데 근데 최근에 검사한 결과 INFJ가 나왔더라고요. 맞아. 사실 나는 ENTP거든요. 근데 ENTP랑 INFJ가 환상의 궁합이란 말이에요. 맞아. 또 INFJ 특징 중에 되게 내 안에 자아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또 유명하더라고. 맞아요. 근데 맞아요. 또 내가 약간 그렇잖아. 되게 맞아, 상황에 맞아. 따라서 되게 자아가 많이 바뀌는 타입이라서 오늘은 그 INFJ에 충실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과연 ENTP와 INFJ는 정말 케미가 좋을지 저희의 케미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향수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앞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향수들은 굉장히 흔치 않고 개성 있는 향수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향수는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나볼 수 있는 향수 브랜드 중에서 가장 개성 있고 가장 독창적인 향수 브랜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조보이의 라르드라 게르라고 하는 향수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일단 이 조보이라는 브랜드는 편집샵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향수 편집샵이면서 이 향수 브랜드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막 누구나 다 아는 막 정말 흔한 그런 브랜드는 아니지만 향수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잘 알고 있고 파리지앵이 지금 가장 사랑하는 위치향수 브랜드다. 맞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할 정도로 조보이 뿌려라고 하면은 너 향수 좀 좋아하나 좀 보다 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의 원픽으로 뽑은 것이 바로 이 라르드라 게르입니다. 이거는 조보이의 창립자인 프랑스아 헤닌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자기 원픽으로 뽑은 향수고 나는 이거를 맨날 뿌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매력적인 향입니다. 사실 그 프랑스아 헤닌이 획일화된 향수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향을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만든 게 조보이라서 딱 맡아보면은 이건 진짜 조보이밖에 없다. 맞아. 처음에 딱 뿌렸을 때는 나는 아삭한 사과향이랑 루바브 향 같은 게 났는데 루바브가 어떤 거냐면은 약간 석류 냄새랑 비슷한? 석류 냄새? 그런 채소의 냄새인데 루바브랑 사방이 상큼하고 너무 기분 좋게 딱 나는데 그런 과일 향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났으면 내가 원픽으로 뽑지 않았을 거야. 그런 향이 나면서도 뭔가 허브의 느낌도 있고 맞아. 익기 그런 느낌도 있고 숲의 맞아. 느낌도 있으면서 베이스에 약간 가죽 향기, 레더 향기까지 있고 근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지.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세련된 무드로 느껴져. 아무래도 내가 내향형이다 보니까 향을 딱 맡으면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이거를 뿌려야겠다 혹은 다른 사람한테 어필할 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사용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너무 아름다운 상상 속에 있는 그런 정말? 생각을 해 나는. 그래서 나는 이거를 맡으면은
공간적 배경은 일단 숲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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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간 있긴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약간 있기도 했는 그리고 그런, 거기에 약간 잘생긴 사람이 있어. 사람까지 있어? 난 사람 있을 줄 몰랐네. 잘생긴 사람이 있는데. 약간 그런 사람 있지. 어,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적으로 내가 되게 끌리는 그런 그런 타입의 사람이 있는데 화가 낼 수가 있어. 화가 낼 수가 있어. 근데 그게 꽃화관이 아니라 약간 허브 막 바위 이런 걸로 이루어진 그런 화관인데 약간 나를 유혹해. 갑자기 유혹을 하나? 저는 그분 혼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미진님도 계시는 거 같아요. 그 앞에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입은 옷 가죽이야. 야, 디테일하다. 그 사람이 날 유혹하는데 그 유혹을 약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느낌. 약간 좀 신화에 나올 법한 그런 느낌이다. 맞아. 그치? 되게 신비롭고 뭔가 내 현실에서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 근데 내 향이 그래. 이 향이 그래. 속에서,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그런 향이고 이 향 자체가 컨셉이 유혹의 게임에서 항상 이기는 남성 혹은 여성을 상징하는 그런 향이다. 라고 하는데 너무 그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근데 그렇게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엄청 오묘하고 뻔하지 않고 세련되면서도 이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향이에요. 맞아, 맞아, 맞아. 난 항상 그런 생각을 해. 되게 거부할 수 없고 낯설고 아름다운 유혹에 되게 저항할 수 없이 그 매력에 빠지고 싶다. 그 유혹에 푹 넘어가고 싶다. 이런 상상을 맨날 한단 말이야. 진짜 이 타이틀처럼 이양수가 만약에 어떤 유혹의 게임에서 항상 이기는 자의 향이라면 나는 그 게임에서 항상 질 자신 있다. 나도 100번. 나는 100번 언제든 그 게임에서 루저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 사실 나는 이게 좀 대중적으로도 잘 어필될 수 있는 향이면서 조보이에서만 볼 수 있는 개성도 있는 향이거든? 정말. 제가 조보이 담당자였다면 이거 원픽으로입니다. 그런가요? 네. 조보이 담당자님 뜨끔하시는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조보이 담당자님. 이제 서몽님의 원픽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몽님의 원픽은 무엇인가요? 제 원픽은요. 라르브레 데라 꼬네상스입니다. 저는 줄여서 평소에 꼬네상스라고 말을 하거든요. 와, 이건 완전 한여름에 뿌려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 무화과 향이 좀 대표적이다라고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무화과 향보다는 우디향, 그리고 그린향, 그 다음이 좀 스윗하면서도 과일향이 났거든? 맞아. 그래서 마냥 달달한 무화과 향이 아니라서 좋았고 끝이 깔끔해서 좋았어. 내가 강의한 그 한 6주 동안 계속 얘만 뿌렸던 것 같아. 아, 그래? 처음에는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좀 강사로서 포스. 포스. 그리고 어떤 선을 좀 만들어야 되거든. 그치. 게다가 또 서몽님께서 메가스터디에서 이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면접 이제 강의를 맞아요. 하셨던 네. 분이라 가지고. 맞아요. 사실 이제 서몽님께서 엄청 막 나이가 많지 않고 딱 봐도 이제 이렇게 젊은 여성이고 그러니까 30대 초반인 것처럼 보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소방공무원 준비를 하시는 많은 젊은 남성분들 앞에서 맞아. 살짝 저는 기가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맞아, 맞아. 근데 성웅이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좀 세 보이게 맞아요. 옷뿐만 아니고 카리스마 눈뿐만 아니고 거기다 향수까지 이제 향기까지 실은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너무 묵직한 걸 사용하잖아. 그러면 내 이미지와 맞지라는 거야. 그리고 또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인데 그 앞에 너무 진한 향을 뿌리면 그것도 너무 TPO에 안 맞잖아. 맞아. 거기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하지만 이 향기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이미지는 만들어주는데 그 다음이 무화과 향이 나잖아. 스윗한 향이 나니까 약간 또 이런 느낌도 있는 거야. 얘들아 그렇다고 내가 너무 어려운 사람 아니다. 나 유머 감각도 좀 있고 난 아주 조금 풀어지려면 너는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어 물어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친숙한 느낌을 주기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너무 좋은 선택이다. 그래서 이렇게 서몽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보이 향수를 경험해보시는 거 정말 추천을 드리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조보이가 브랜드일 뿐만 아니라 편집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보이라는 편집샵 아래 뭐 자크파트라던가 제로보아 이런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제로보암이라고 하는 향수 브랜드입니다. 이 제로보암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3리터짜리 되게 거대한 샴페인 바틀을 의미하는 맞아. 거예요. 근데 이 제로보암은 30ml 용량입니다. 되게 콤팩트한 사이즈라서 되게 아이러니한 말장난? 이런 거에서 시작된 브랜드고 훌륭한 퍼퓸에는
큰 바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 정도로 이 제로보암의 모든 향수들은 다 엑스트레드 퍼퓸 농도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향수도 그 부향률, 그러니까 그 향수의 향 원액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향 원액이 한 5% 정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 95%가 알코올이다 하면은 좀 농도가 낮은 오드 코롱이라고 부르고 향 원액이 한 15% 정도 된다 이러면은 오드 퍼퓸이라고 부르는데 이 엑스트레드 퍼퓸 같은 경우는 향 원액이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농도가 짙고 뭔가 나는 조금 더 확실하게 이 향에 가지고 있는 향을 순수하게 느껴보고 싶어 또 컴팩트하게 확실한 향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 진짜 추천하는 브랜드고요. 향기도 정말 개성이 있습니다. 일단 오리지노 향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살짝 남자 향수 같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향인데 요즘에는 그런 남성 여성 이런 걸 나누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딱 처음에 맡았을 때는 되게 스파이시하면서도 살짝 알싸한 그런 향기가 나다가 뒤로 갈수록 이제 머스크, 우디향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향이 복잡하지 않고 심플해요. 우리가 그때 LF에 미팅을 갔을 때 그 LF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이 향수 부서 직원들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사무직 직원들이다 보니까 너무 진한 향을 뿌리면은 힘들다. 그래서 약간 은은한 향을 즐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 오리지노 향을 스마트한 이미지의 개발자에게 추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발자도 되게 이 향을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굉장히 이지적인 향이야. 진짜 딱 스마트하고 까만색 뿔테 안경 딱 끼고 셔츠 입고 깔끔하게 머리를 이렇게 딱 정돈해서 다니는 그런 사람에게 어울릴 것 같은 향이야. 그와는 정반대로 고조라고 하는 향은요 이국적인 달콤함이 확 나는 향이에요. 이거는 개발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이거는 파티야. 맞아. 이거는 어떤 행사라든지 이벤트 파티에 좀 가서 뿌리면 나는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 맞아. 그래서 나는 비스티에가 생각났어. 여성분들은 약간 실크 소재의 원피스 비스티에를 입고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패턴이 있는 걸 입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팬디 셔츠라든지. 그러네. 그러면서 자유분방한 느낌이 있어. 맞아. 근데 나는 약간 딱 풀었을 때 내가 요즘에 되게 찾아다니고 있는 향이다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은 내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는데 내가 요즘에 부어망드가 있으면서 이국적인 바이브가 있으면서 핑크핑크 청순 막 고급 여리여리 이런 달콤함은 아니고 센슈얼하면서 살짝 키치한 이게 딱 그 냄새잖아. 딱 그래. 모든 걸 다 충족하는 느낌이야. 나는 이게 참 좋았던 게 잔향으로 가면은 미끼, 스파이시 이런 흙냄새 같은 게 있어. 맞아. 아니 이게 좀 버블껌 냄새 같기도 하거든. 야 그러네. 그치. 뭔가 휴양지 기념품 샵에서 파는 되게 예쁜 버블껌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느낌도 있어서 나는 참 좋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런 그냥 캔디 같은 향이기만 했다면은 조금 재미없었을 텐데 잔향에 가면은 되게 흙냄새가 있네. 차분한 느낌이 들고 맞아. 근데 이게 글로벌 베스트셀러야. 제로보암의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오리지노랑 이 고조거든. 근데 나는 우리나라에서 제로보암의 베스트셀러를 꼽아보자면은 플로로야. 플로로? 여러분들한테 딱 하나를 제로보암에서 추천한다면은 플로로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할게요. 근데 내가 뿌린다면은 나는 고조가 좋아요. 고조. 이런 느낌. 오케이. 왜냐면 고조는 약간 외국인들이나 향수 고관 여자들이 좋아할 스타일이야. 맞아. 근데 맞아. 플로로는 진짜 누구나 호불호 안 갈리고 한국인들이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 정말 그래. 나는 플로로를 처음 맡았을 때 좀 충격적이었어. 왜? 나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파인애플, 사과. 그러니까 내가 나 지금 침이 너무 나는데 진짜 사과를 물이 줄줄 흐르는 사과 있잖아. 한 입 딱 베어물면 물이 줄줄 흐르는 사과를 한 입 베어문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달기만 끝나는 게 아니야. 맞아. 약간 그거 있지. 폴로 랄프로렌 셔츠에다가 아래에 H 또는 A 라인의 중간 정도의 그런 스커트를 무릎 위까지 올라와야 돼. 로포 블랙 색상 로포 신어줘야 돼. 셀린느 신어줘야 돼. 셀린느 신어줘야 되고. 그래서 나는 얘를 뿌리고 어디든 가도 상관없지. 나는 잘 때도 뿌려. 그리고 입맛 없고 생기 없을 때도 딱 뿌리잖아. 근데 입맛 돈다? 음식 사자. 진짜 맞아. 이게 정말 맛있는 과즙. 정말 잘 익은 비싼 과즙. 현대백화점 일찍 팔 것 같은. 사과랑 파인애플인데 공감이다. 얘를 뿌리자마자 눈이 이렇게 동그래졌어. 맞아. 뭐야? 우리 이거 진짜 뿌리자마자 이거 진짜 좋다. 나도 모르게 이거 제 거예요. 사실
사실 서몽님이 과일향, 단향 이런 거 안 좋아하시거든요. 맞아. 우디, 머스크, 맞아. 인센스 이런 거 좋아하세요. 근데 맞아, 맞아. 그녀가 이거를 굉장히 좋다고 하길래 좋은 향에는 약간 취향을 넘나드는구나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되게 근데 엄청 비싼 샴푸향 같기도 해. 정말 그래. 맞아. 비싼 샴푸향. 맞아. 근데 나는 약간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승무원들 하면 이런 이미지가 생각나. 되게 어떤? 부담 없고 누구에게나 밝은 느낌? 아 그런 느낌. 기내는 좁고 조금은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 플로로 얘 한번 딱 뿌려주잖아? 승객이 불쾌하지도 않고 주변 동료들이 눈살 찌푸릴 일 없을 것 같아. 오히려 것 같아. 좀 상쾌한 향이라서 뭔가 향이라서. 유치하지 않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고 나는 약간 그런 것도 궁금한 것도 있었어. 뭐 유튜브나 향수 콘텐츠를 하는 데서 항상 되게 화두가 되는 게 승무원들이 뿌리는 향수, 승무원들 사이에서 인기 많은 향수 이런 게 항상 화두잖아. 맞아. 실제로 그런 게 있어? 승무원이 뿌리는 향수 사실상 없다고 봐야지. 승무원도 또 취향이 다 있는 거야. 아 그렇게 획일화돼 이런 향수를 쓴다라는 건 없다는 거지? 없어. 아 그치 그치. 근데 승무원들 사이에서도 이거 기내에서 순하게 뿌리기 너무 좋다라고 하면 유행 아닌 유행을 하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어떤 특정 브랜드나 특정 향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순하고 그 딴 사람에게 어떤 향기로 민폐를 끼치지 않는 그렇지. 향을 선택을 하는구나. 맞아. 그런 기준에 있어서는 오늘 소개하는 향수들 중에서 가장 소위 말하는 승무원 향수에 적합한 거 뭐인 것 같아? 플로롬인 것 같아. 아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 기내에서 사용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또 저희가 자크패스에서 그린워터라고 향수가 있는데 이 여름 계절에 너무 잘 어울리는 상쾌한 향이라 가지고 저희는 진짜 딱 맞자마자 시원해! 맞아. 막 이렇게 감탄을 했었던 향이거든요. 청결하고 시원하고 그러니까 화한 민티함? 이런 것도 있는데 대중적으로 잘 풀어낸 듯한 느낌의 이름 그대로 그린워터 향. 맞아. 그리고 이 그린워터랑 더불어서 또 이 여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자크파트 향수가 있는데 바로 키라소베이 향수. 키라소베이는 난 처음에는 그냥 바다를 연상했다. 근데 한 1초 지나잖아. 바다의 돌, 거기다가 이끼향, 물향 다 있어. 맞아 맞아 맞아. 휴양지에서 풀하고 여유롭게 삶을 즐기는 그런 맞아. 사람이 떠오르는 그런 향이에요. 그리고 다음 향수는 포근한 느낌의 향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게 바로 조보이의 투쉐 피날레라고 하는 향수거든요. 사실 이제 조보이 향수 하면은 좀 다크하고 볼드하고 약간은 거친 매력 있는 그런 향수들을 예상하기 쉬운데 투쉐 피날레는 굉장히 섬세하고 부드러운 파우더리 향이 나죠. 맞아. 그래서 고급스러운 트위드 원피스 이런 거 입고 로저비비의 하이힐 같은 거 그런 착장을 한 클래식하고 럭셔리한 여성에게 잘 어울리고 또 여기 헬리오트로프라고 하는 향수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향조가 뭔가 달콤한 바닐라 향 같은 포근한 꽃향기가 나는 향인데 맞아. 블리에서도 페루 헬리오트로프가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분명히 차이점은 있습니다. 블리 페르헬리오트로프가 약간 연보랏빛이 생각나는 맞아. 약간 중성적이고 생화의 향이 곁들여진 그런 게 있다면 이 투쉐 피날레는 그것보다 조금 더 페미닌하고 엘레강스한 맞아 엘레강스한 네 본격 파우더 느낌? 맞아 본격 파우더 느낌 네. 블리에게 나온 김에 이 계절에 잘 어울리는 블리 향을 하나 추천해드린다면 베르켄 오렌지 블라썸. 그냥 단순한 오렌지 향이 아니고요 오렌지 꽃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깔끔하면서도 상큼하게 뿌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베르켄 오렌지 블라썸 사용해주시는 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일상복으로 입으셨을 때 가장 잘 어울린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청바지에다가 끝낯이 있죠. 입어주시면 굉장히 좀 센스있게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맞아요. 남녀노소 누구나 잘 어울릴 향이고 또 블리 향수들 중에서 남녀노소 잘 어울릴만한 향인 게 리켄데코스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 맞아요. 진짜 자연적이고 향수 냄새 같지 않고 인공적인 느낌이 배제된 뭔가 숲속의 이끼의 향을 이렇게 채취해서 맡는다면 이런 향일 것 같아 라고 구현된 게 리켄데코스고 정말 우리 둘 다 너무 리켄데코스를 좋아해서 그 얘기를 좋아해. 너무 많이 해서 약간 민망할 정도로 진짜 많이들 좋아하시는 향이고 베스트셀러니까 만약에 분리해서 남녀, 뭐 나이 이런 거 상관없이 호불호가 갈리지 않은 향을 찾고 있다 이러면 저는 리켄데코스 혹은 조금 더 이 계절에 잘 어울리는 베르켄 오렌지 블라썸 이런 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은 저희가 정말 흔치 않고 유니크하면서도 그 향 자체로만으로도 너무 가치가 있고 TPO별 추천까지 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향 혹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베스트 향 이런 게 있다면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